카메라 교수님 뭐 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이 우리 화요특강이잖아요. 그래서 화요특강 교사 교육과정 개발 이번에 진행해야 돼서 자료 좀 정리하고 있어요. 교수님 저희 2025 교육과정 파트 출제 예상 문제 찍었던 거 아, 2주 전에 벌써? 네 네네네. 그거 수강생들이 디파트 없냐고 채널로 문의가 많이 맞아요. 와서요. 그 디파트 시리즈로 계속 찍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SOS 과정 1, 2월 과정 시작하고 또 최후의 시뮬레이션 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아 디파트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수학습 파트 평가 행정 쭉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바로 교수학습 어떻게 카메라 이렇게 따라올 수 있어요? 네, 날아가겠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2025 우리 출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는 파트인데 교수학습 파트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수님, 마이크, 마이크. 네 마이크 마이크. 아 마이크 왜 소리 잘 들어가는데 마이크 차고. 교수학습 파트, 그러니까 출제된 문제가 여러분 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문제를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문제가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한번 빠진 적은 2019년에는 이 교수학습 파트, 교수학습 및 교육공학인데, 공학 파트인데 2019년도 빼고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2014년도부터 2019 그러니까 2019, 2020년도 넘어오면서 문제 출제 양상이 조금은 바뀌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 후반부 정리하고 그리고 내용 요소 맨 처음에 깔은 다음에 출제 맥락 알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출제 패턴이 그러니까 제가 내용 요소 맥락. 그러면 얘를 분석하면 패턴이 딱 나오는데 이 패턴이 딱세 가지예요. 교수학습 및 교육공학은 이 패턴 세 가지에서 돌아가니까 이 감을 잡으면 아마 하루만 공부해도 이 파트에서 출제되는 문제 다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압축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쭉 출제됐었던 내용 요소를 잡아보면 맨 처음에는 발견학습이 한번 났어요. 가장 초창기에. 원래 문제는 뭐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근거한 수업 전략인데 발견학습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은 협동학습. 내용 요소 깔고 출제 맥락 말씀드리는 게더 편할 것 같네요. 그 다음이 학습과제 제시. 학습과제 제시. 이게 뭐 켈러의 모형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에디 모형, 체제적 수업 설계, 그리고 그 다음이 조나쌤 모형이라고 해서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 설계, 그리고 PBL이 한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까지 해서 우리가 전반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교수학습 및 공학 파트 전반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이때는 이제 구성주의가 많이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났었던 게 정황학습, 앵커드 학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위키디피아가 한번 났습니다. 위키디피아. 그리고 그 다음은 온라인. 온라인에서 학습자 특성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해 줄 것이냐. 온라인 원격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 게시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요거. 그 다음은 다시 체제적으로 한번 가서 딕 앤 캐리가 하나 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에듀테크. 요번에도 아마 굉장히 2차에서도 AI 등의 우리가 VR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 원격 수업에서 상호작용. 바로 이번에 난 문제잖아요. 원격 수업 상호작용. 요렇게 이제 후반부 문제가 이렇게 났습니다. 전반 후반부를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을 때. 그럼 제가 맥락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아, 흰색을 쓰고도 흰색 분필 하나만. 네, 여기. 아, 잠깐만. 멀잖아.
던져. 지금 카메라 나이스 볼이다. 잘 던졌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발견 학습은 발견 학습을 고려한 수업 전략이잖아요. 그럼 발견 학습을 촉진하는 조건 네 가지를 가지고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어떤 게 있어요? 학습 경향성, 그리고 교육 내용으로 지식의 구조를 다뤄주면서 계열성을 살려서 최적의 학습 순서, 그리고 내적 보상 발견의 기쁨. 요 네 가지를 갖고 이제 수업 전략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 그리고 협동학습을 통해서 단순히 협동학습을 묻는 게 아니라 협동학습을 통한 동기 유발을 묻죠. 그럼 동기 유발을 물었을 때 크게 두 가지. 하나가 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가 보상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과제를 분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소가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방식을 개선해야 되는데 STAD 등을 통한 집단 보상을 가지고 학습 동기를 유발해. 이러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협동 학습이 제대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어. 이런 패턴이고요.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데 역시 학습 동기 유발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동기화 모형이에요. 학습 동기화 모형인 켈러가 얘기한 ARCS를 갖고 써주면 된다. 그래서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데 호기심을 유발한다던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발문이라든가 매체와 함께 효과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 그리고 관련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학습자의 과거 경험이라든가 어떠한 미래의 직업적 목표와 연결시켜서 학습 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학습 과제를 학습의 과정에서 점검을 해주고 조절을 해서 학습자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도록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배운 학습과제를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자연적인 결과 이런 것을 추구해준다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학습과제를 제시하면 학습 동기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체제적인 교수 설계라고 할 수 있는 에디 모형인데, 이게 일반적인 모형이고 우리가 후반부에 나오는 디겐 캐리가 좀 심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디 모형은 다섯 가지 단계가 분석, 그리고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 다섯 가지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는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두 가지씩 쓰시오, 이런 거예요. 그럼 분석은 요구 분석이라든가 가르칠 내용에 대한 과제 분석이라든가 학습자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분석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써주면 되고, 설계는 타겟, 교수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뽑고 그것을 뒤집으면 평가 도구를 개발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를 통해서 수업 전략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니까 그 지점에서 학습자의 활동을 갖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나쌤 모형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교육과정과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문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어떠한 환경들이 필요한가를 갖고 다방면으로 얘기해 주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 사례라든가, 여기서 쭉 쓸게요. 정보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인지적 도구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협동학습 등의 협력적 지원 도구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맥락적 사회 또는 맥락적 지원 체계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가 문제와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데 어떠한 자원들이 필요할까를 제공해주고, 교사들은 무엇보다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델링을 보여주고 시범, 그리고 같이 학습과제를 수행하면서 도와주는 코칭,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조력을 해주는 스캐폴딩 등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우리가 관련 사례, 정보 자원, 인지적인 도구, 대화 협력적인 도구, 그리고 사회 맥락적인 지원, 그 중에서 두 개 쓰고요. 그리고 교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움 중에서 모코스,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중에서 두 개를 써주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고, PBL은 문제 중심 학습이잖아요. 여기서 학습자 활동이 있어요. 학습자 활동이 크게 SDL 플러스 협동학습,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해주고, 문제 중심 학습에서의 핵심은 무엇보다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가 돼요? 비구조화된 문제. 굉장히 폭넓은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폭넓은 답안이 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요 무엇보다 실생활의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오늘날 강조하는 실생활 속에서의 전의를 우리가 높일 수 있다. 이걸 갖고 이제 써주면 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섞는데 정황학습은 우리가 구성주의 학습 모형 중에서 반더빌트 대학의 인지공학 연구소에서 매체를 중심으로 그 속에서 학습자가 학습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학습자 주도의 활동으로 우리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비디오 매체가 제시된다라는 그러한 비디오 매체가 제시되는 원리 그리고 학습자 주도로 학습이 전개되는 원리 그리고 이는 매체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독해력이 떨어지더라도 학습자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라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답안을 우리가 비디오 매체 제시 그리고 학습자 주도의 학습 진행 이걸 갖고 써주면 되고 위키는 우리가 위키디피아 하나의 우리가 백과사전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하이퍼텍스트 미디어가 연결되면서 정보의 과부하가 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부하 문제를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가 편향적으로 제시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유해성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해성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수 있고 또 편향된 정보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위키디피아의 문제점이 되고요.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해주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슈어 모형에서도 밝히는 것처럼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이라든가 성별 등을 고려해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주변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것을 고려해주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는 무엇보다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습 양식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리터러시 문제 그걸 다룰 수 있는 소양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폭넓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원격학습 중간에 게시판을 활용해서 학습자를 조력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게시판은 일단 1대1 게시판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1대1은 우리가 비밀 게시판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또 게시판은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모둠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학급이라든가 뭐 학습 집단, 대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학급 전체. 그래서 이 게시판도 개별화된 게시판, 그리고 모둠 또 학급 전체 게시판으로 나누어서 폭넓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 요거 포인트를 살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디겐 캐리 모형에서는 일반 모형에서는 분석과 설계 단계 활동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수업 전략 파트에서의 이제 그 파트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수업 전략 파트는 무엇보다 앞서서 다양한 요구 분석을 통해서 목표가 정해지고 평가 도구가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기서 어떠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이 방법을 실현시키는 게 뭡니까? 매체입니다. 그래서 매체의 활용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게 수업 전략에서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매체 그리고 수업 자료를 개발을 해주고요. 그를 적용해. 근데 디겐 캐리는 실행 단계는 빠지잖아요. 대신 촘촘한 형성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얻어서 프로그램의 개선에 또 우리가 힘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디겐 캐리는 한 번 더 나면 그 형성 평가를 우리가 내용 평가 또는 전문가 평가 이렇게 나누어서 또 할 수도 있고 또는 학습자 평가로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학습자 평가, 내용 평가 이렇게 나눠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형성 평가를 잘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에듀테크를 쓰는데 단순히 그냥 에듀테크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습에 있어서의 고립감을 해소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 고립감을 해소해 줘요. 그러면 소통을 해야겠죠. 그리고 상담도 괜찮고요. 또 학습자, 교사가 다양한 활동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이 고립감에서 해소돼. 근데 에듀테크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통과 상담에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눠주면 좋잖아요. 뭘 갖다 쓰면 좋아요? 이렇게 줌 등을 활용해주면 되고 활동은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나를 대신하는 어떤 아바타 또는 캐릭터가 가상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활동을 해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현실 VR을 활용해주면 상당히 유용하겠다. 이건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갖고 우리가 적용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뭐 VR이 있으면 AR도 주제에 따라서 고립감 해소를 적절히 해소하는 방안으로 답안을 구축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난 문제가 원격 수업에서 원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무엇에? 면대면에 비해서 상호작용이 좀 떨어져. 그 이유가 뭐냐면 좀 번거롭잖아요. 얼굴을 맞대고는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거기에서 심리적인 부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심리적인 문제 해결이라든가 각종 기기의 준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면대면에 비해서 원격 수업의 상호작용이 좀 어렵다를 얘기해 주고 그리고 상호작용의 유형은 무엇보다 이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 하나가 자료와 자료를 미리 보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그 자료를 확인하고 이후에 뭐 숙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습을 보조 이제 하는 또 먼저 보고 들은 거 학습을 촉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습자가 또 다른 학습자와 함께 원격 수업에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학습자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뭐 게시판을 또 활용해도 좋고 기타 등등 온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기 때문에 학습자 주도의 문제 해결 과정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겠죠. 그리고 학습자가 누구와? 교수자. 쉽게 이제 교사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교사를 통해서 교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러한 도움은 1대1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모둠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인데요. 제가 지금 내용 요소 말씀드렸고 이제 맥락을 말씀드렸는데 다 분석을 해보면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첫 번째 패턴은 무엇보다 이 패턴이에요. 체제적인 수업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해갖고 설계 패턴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 체제적인 수업은요, 이제 처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올드스쿨한 전통적인 교수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옥 같은 이론들 중에서 핵심 정수가 되는 이론을 예비교사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교사가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틀을 알고 있느냐. 에디나 뭐 디겐캐리나 앞으로는 가네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 가네라든가 메릴이라든가 라이겔루스라든가 앞서 살펴본 켈러라든가 다 보면 체제적인 수업 앤드 설계 파트의 예비교사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똑같이 구성주의 수업과 설계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설계.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을 강조하고 또 학습 현장에서 배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성주의 수업, 정화학습이라든가 PABL이라든가 이런 거 나고요. 또 조나센의 학습자 중심 학습 모형 이런 것들이 나듯이 그와 관련된 다양한 모형들과 설계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 지점들은 꼭 정리를 해둬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배움의 공간을 확대시켜야겠죠. 그러면 학교를 벗어나 마을로 나가던가 아니면 온라인 원격과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보다 원격, 우리가 교차학습적인 측면에서 원격 수업 또 온라인 학습 이 지점 여기도 폭넓게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알아둬야 되고 당연히 지속적으로 에듀테크적인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크게 세 가지 체제적인 거 그리고 구성주의적인 거 그리고 온라인 요 세 가지에서 우리가 패턴을 잡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요 패턴 세 가지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요소 맥락 패턴 앞으로 시간이 없다면 요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살펴보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문제는 아마 돌 거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는 기본기를 다지는 거니까 내용도 충실히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5, 6월 하반기에 넘어가면 최근 교육의 트렌드를 살려서 중점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이 파트에서는 거의 점수가 새 나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제가 확신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교수학습 파트 그리고 행정 파트는요,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좀 활용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상력, 응용력이 좀 필요한 그런 파트라고 이제 볼수 있죠. 지금 난데없이 지금 앉아있다가 교수학습 파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에 한번 정도라도 이제 제가 시리즈로 남은 교육 평가 파트, 그리고 교육 행정 파트를 기타 파트는 한 번에 묶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면 출제됐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파트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날 또 강조하는 트렌드를 살려서 이거는 꼭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수험생을 학교 현장에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